겨울이 왔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충북 전역에는 한파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겨울은 포근하다가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는 날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새벽 출근길 옷차림이 두껍습니다. 충북 도내 전역에 내린 한파주의보에 패딩이며 목도리는 기본입니다. 내복도 입고 티 두꺼운 거 입고 잠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하고 입고 왔어요. 오늘 제일 추워가지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때아닌 봄꽃까지 피었던 상태. 청주기상지청은 이렇게 포근했다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가 겨울에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1월과 2월은 평년 기온과 비슷한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렸다 회복하는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과 남쪽에서 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라시아 대륙에 평년보다 빨리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더욱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 한번 기온이 떨어지면 강력한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기상청은 특보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